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우리는 종종 전기차 화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기차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 기술이 바로 배터리의 폭발 위험을 막는 건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폭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준기 에너지저장연구단 박사 연구팀이 리튬금속 전극 표면에 반도체 방막을 형성해 배터리 화재의 원인인 덴드라이트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성능이 떨어지고 폭발하는 원인은 전지 음극에 리튬이 나뭇가지처럼 자라는 덴드라이트 현상 때문인데요. 연구팀은 전지에 이 차단 기술을 적용한 결과 1200회 이상 충 방전을 반복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초기 성능을 오래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기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고안전성 리튬 금속 전극 기술은 안전한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을 위한 차세대 융합형 원천 기술로서 주목받을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된 반도체 방막은 전자는 통과시키고 리튬이온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전극 표면에서 전자와 이온이 만날 수 없어 리튬 결정이 형성되지 않아 덴드라이트의 형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충전할 때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리튬이온은 음극에 금속이 만들어지면서 자라고 전지 부피를 팽창시킵니다. 결국 리튬 금속 가지들이 분리막을 뚫고 양극에 닿게 되면 합선돼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전도성이 높은 반도체 소재인 플러렌을 플라즈마에 노출시켜 리튬 금속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반도체 방막을 만들었고 이 반도체 방막은 전자는 통과시키고 리튬이온은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극 표면에서 전자와 이온이 만날 수 없어 리튬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덴드라이트의 형성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준기 박사는 반도체 방막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고가의 플러렌이 아닌 다른 저렴한 소재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재료와 공정 비용을 낮춰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